장두식 작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북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북한에서는 또이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은 반동 분자로 몰려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아빠나 오빠 그 나만 말을 하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.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 사이에 남한 문화가 확산하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생활, 그 광범위한 그 부문에 대한 그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공개 처형을 남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 통일부는 27일 탈북민 649명의 증인이 담긴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또 공개했다.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보고서는 그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발간은 된 것으로 작년에 조소한 탈북민 141명의 증언이 추가되었다. 북한 당국이 주민 교육용으로 제작한 영상에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업거나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고 또 와인 잔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모두 반동으로 몰리는 그런 사례로 제시가 되었다. 그 북한 당국은 그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일면에 그 김정은 뭐 부녀가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크게 또 실렸고, 아빠, 오빠, 빨리빨리 등 남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도 단속되거나 처벌 대상이다. 지난해 탈북한 남성은 2022년 항해남도 광산에서 22살 그 남성이 공개 처형되는 것을 보았다면서 그 계레놈들은 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계레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가 되었고 신문하는 그 과정에서 그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진술했다. 그래서 그 22살의 그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처형이 됐다고 한다. 김정은 체제가 한류 문화 차단 목적으로 만든 그 반동 사상 문화 그 배격법 2020년에 적용을 그때부터 했다는 것이다. 2020년 탈북한 남성은 동료가 손 전화기로 남한 드라마를 또 시청하다가 보위부에 적발돼 강제 송환됐는데 나중에 참 처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. 이 코로나 그 기간 방역법 위반을 이유로 공개 총살된 사례도 담겨 있고 2021년 탈북한 남성은 남성 간부 두 명이 비상 방역법 위반 행위로 재판 없이 공개적으로 또 총살당했다고 또 했다. 그리고 또 격리 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의 모욕을 허락했다는 그러한 이유였다고 한다. 네. 이러한 북한의 실정에 대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전해준 기자는 김민서 기자가 이렇게 올린 글입니다.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니죠. 그거는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데, 그나마 김정은이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놈들이 북한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쿠데타가 났어도 벌써 여러 번 났었어야 됩니다. 우리 북한 주민들이 그냥 불쌍할 뿐이죠. 근데 그렇지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. 여러분들 같으면은
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면은 과연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